김건희 부부가 순천만 국제꽃 박람회 행사에 참석해 폭망한 이후 강기정 시장은 비엔날레 개막식에도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부부는 방금 열린 강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또 폭망할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순천만 행사에 김건희 부부가 찍은 사진들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22장 사진에 김건희 단독 사진이 다수 포함됐고 관람차에서 찍은 6컷은 누가 봐도 행사 참석 사진이 아닌 하보에 가깝다는 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윤통 사진보다 더 부각되는 걸 보고 많은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같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VIP2로 불린다며 폭로도 나왔었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락은 이 부부의 호칭을 윤석열 부부가 아닌 김건희 내 부부로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락입니다. 강주 비엔날레의 초대를 받고도 불참한 김건희 부부의 비평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부부가 참석하지 않아서인지 언론 기자들의 포커스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 모두 쏠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 시민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악수도 하고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재명 대표 오자마자 모든 인사 관계자들이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인기 폭발! 자, 윤덕열 부부가 없는 관계로 오히려 포커스가 전부 다 이재명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씩 한 분씩 오셔서 악수를 하고 있죠. 최시원이다, 최시원. 최시원. 네, 이재명 대표 봤을 건데. 네, 그죠, 또 봤죠. 자, 아무튼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윤덕열 부부가 안 와서 그런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먼 걸음 행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님. 최시영 표정과 주네요. 미소를. 누구나 처음 맞기 전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죠. 윤석열과 김기현의 계획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울산 청주를 승리로 총선에서 압승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상 총선 대결로 점쳐졌던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울산 지역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이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울산 내에서도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국힘이 우세한 지역이었는데요. 결과는 최덕종 후보가 153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마저 진보 선향 후보가 당선이 되며 정말 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과거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자 지나가는 시민들이 대놓고 X자 표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손뼉을 쳐주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많이 자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망한 친윤파 김기현의 국힘 지도부를 향해 비윤파들의 총공격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1-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으며 하태경은 국힘 지도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역구에 가면 시민들이 이렇게 말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 한심해 죽겠다. 더구나 5.18 폄하정당, 4.3 폄하정당이 돼버렸고 한당하고 수준 낮은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지도부는 단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날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듣보 전공 석사 진중건의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태도 완전히 달라져 점차 우경화 대 뭐 학정 짓고 이렇게 말을 던진 것 같습니다. 부제를 볼까요? 자, 대선 후보 시절엔 4.3을 잊지 않겠다고 발언했지만 당선 후 태도 완전히 달라졌다. 대통령의 우선순위서 4.3 추념식이 뒤로 밀렸다는 것. 강성 지지층이 4.3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이 윤석열도 이를 분명히 의식했을 것. 심지어 양곡법의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에 빠진다.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 뭐 이렇게 비판적 스탠스를 취했다고 합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형상.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자,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농민은 영원히 정부의 손 벌리는 존재가 돼버린다. 라고 거듭 비판을 날렸다고 합니다. 진중권마저 정말 한심한 정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중권마저 떠난다면 누가 윤석열 정부를 옹호해 주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비가 오자마자 지금 준비된 비우를, 예,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시원도 이제 입으려고 하고, 자, 이재명 대표도, 자, 이제 아직 입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만 비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다 감기 드십니다. 입을 땐 입어주셔야 돼요. 예, 입을 땐 입어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님께서 비옷을 입을까? 자, 결국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예, 우비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 자, 최시원도 입었네요, 전부 다. 자, 모든 시민들이, 예, 모든 인사들이 다 비옷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 승관을 위해서 지금까지 비 맞으면서 고생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네. 제임스 팀. 자, 그러면 2023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치겠습니다. For all participants, please shout out 3, 2, 1 all together. 같이 하겠습니다. 3, 2, 1 펀치! 자,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광주를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